총장님, 지금 지난 한 2분 동안 하신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지난 국감 동안, 2주일 동안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온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어록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을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우리 정의는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범죄합니까? 형사 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나오는 어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건 사실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직하고 유능한 검사로 저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미지가 각인돼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리신 분들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번 전국에 들어와서는 조국 전 장관도 기소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능한 칼잡이 검사로서의 이런 신뢰감이 상당히 쌓여서 그 공으로 검찰총장이 되셨는데, 검찰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이게 무뎌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치성까지 띄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좀 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이제 원래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른바 다시 저기 지휘권 발동을 한 부분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0, 한 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 한 게,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2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알아오셨던 것 같은데,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뭐 대검찰청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안 하시고 싶으면 안 모르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안 저희 뭐 결혼 하고요. 초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그래서요.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네. 제가 결혼 아니 근데 그 전에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넘어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예. 아그뭐 여러 가지 펀드나 주식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토지에 관련된 것도 네. 김건희 씨 가족들하고 또 장모님하고도 같이 공동 소유가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뭐 그것만 답변을 네, 하십시오, 전혀 그럼. 모르고 제가 네.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알겠습니다. 막 그러기 그것도 이것도 발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행위입니다. 그동안 왜 이런 게 많이 덮여지고 수사가 더뎌졌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건 여쭙게요. 사모님이 여기에 보면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신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직접 총장님께서 신고하신 거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한겨레 21 기자 고소한 거, 그다음에 20년 올해 3월 달에 신고자와 배우자 및 장모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 관련 신고하신 거,
그다음에 20년 4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초와 장모에 대한 피고발 사건. 이걸 다 신고하신 거 보면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수사가, 저, 수사에서 배제되신 그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탁이 늘어났다. 뭐 청탁 죄송합니다.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지시면 좀 나중에 한꺼번에 네. 해주시고요. 아니 이건 뭐 저희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자기가 전문 직업이고. 아니 근데 제가요 네. 이건 이겁니다. 제가 정말 네.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무슨 사건이 되는 몰라서. 아니 제가 지금 네. 얘기하게 해주시오.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네.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요, 뭐, 솔직히 한간의 속설이, 사법고시에 저기, 그, 저게 되면, 뭐, 열쇠를 세 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나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솔직히 여기 있는 여당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됐는데 깊이 안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온 게 코바나에 대한 거는 주식조차 김건희 씨의 주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인사청문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지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기업에서 그 후원해 준 거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건 위법입니다. 이러면서 코바나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야당에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남편이 거물이면, 더군다나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젊은 여성이 커리어로 성공한 거는 제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껏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인 회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물이 되고 이렇게 재산을 모았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측근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여쭙고 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하세요. 네,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1분 안에 네. 마무리해달라고 1분 더 드릴 네. 때는 질문 답변을 1분 안에 다 마무리해달라는 건데요. 이렇게 저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네. 예, 시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처는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좀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뭐 저 그 해 거의 뭐 가장 블록버스터인 그런 전시들을 해 왔고요. 옛날에 뭐 앤디 워홀이니 샤갈 이런 것도 해 왔고 제가 고공 검사할 때 그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도 해 왔고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들도 다 그 개막식에 오시고 여야 정치인들도 다 오십니다. 그 전시 자체가 어떤 홍보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서울지검장이어서 오히려 작년 이후에는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근데 마치 무슨 남편이 뭐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음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말을 안 꺼내고 제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뭐 그거는 좀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될 거면은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했거나 집사람 일에 또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일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뭘 좀 일을 도와준다, 사건을 뭐 봐준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했다는 그런 자료나 뭐 무슨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뭐 아까 여기 나오는 그 부동산 뭐 5인 소유 그거 아버지가 87년에 돌아가시고 그 가족이 공동 상속받은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희 집사람 아파트 딱 두 채 있었는데 그것도 재작년에 그 고위공직자들 1가구 1주택으로만 하라 해서 그거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처분했고요. 지금 그 상속받은 거 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아니 그건 원래 네. 가지고 있었죠. 네. 오래전부터 자기가 쭉 사업을 해오면서 그것도 뭐 저희 집사람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예, 부동산을 삽니까? 예, 예. 네, 김진애 의원님 더 물으실 일이 있으면 추가 질문 때 하시고요. 예, 그러면 그 존경하는 소병철